자, 그다음에 마지막 시간인데 매매 조금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여러분 345페이지 대표 사례 예제 이렇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갑이 그 소유 토지를 을에게 매도한 경우 법률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했습니다. 그죠? 자, 갑이 을에게 팝니다. 그 머릿속에 그게 정리가 돼야 되고, 을이 갑으로부터 인도받아 점유를 사용한 경우 그 명의로 이전 등기를 격려받지 않았다더라도 토지 사용은 부당이득이라고 할수 없다. 자, 그래서 여러분 그죠? 여기서는 핵심 단어가 뭐냐면 점유 사용한 이익인데 이걸 과실이라고 합니다. 과실은 정당하게 점유하고 있는 자, 정당하게 점유하고 있는 자는 무슨 수취권이 있다? 과실 수취권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과실 수취권은 등기하고 관계없다. 꼭 기억합니다. 과실 수취권 사용 이익은 등기하고 관계없이 그럼 매도인 거라도 매수인이 인도받아 정당하게 자기가 강제적으로 탈취한 게 아니라 인도받아 점유 사용하고 있다. 뭐 사용료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하는 거. 됐습니까? 그래서 왜 누가 자, 매매에서 매매 계약 후 인도받아서 사용하고 있다. 자, 점유자가 과실 수취권이 있다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매수인이 인도받아 사용하고 있다. 사용 이득은 부당 이득이라고 할수 없다. 맞다. 1번 맞다. 자, 2번 갑니다. 갑은 목적물인 토지를 을에게 인도하지 않은 한, 을이 대금 지급 업무 이행 지체를 이유로 이자 상당액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 맞죠? 아직까지 됐습니까? 갑이 을에게 인도하지 않고 갑도 대금을 주지 않았다. 무슨 이행 상태에 있다? 동시행 상태에 있다. 이런 경우는 이자 상당액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 무슨 이행 상태에 있기 때문에? 동시행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자 상당액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는 거. 물건도 안 주고 아직 돈도 안 줬다. 됐습니까? 매매 대금 이자 상당액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 무슨 이행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 동시행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 자, 3번. 을이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받은 경우. 자, 경우 끊고. 매매, 자, 등기는 별 문제가 없다 했습니다. 토지 사용에 대해서는. 자, 대금을 완납하지 않았더라도. 됐습니까? 자, 대금을 완납하지 않았다. 토지로부터 발생하는 과실은 됐습니까? 을에게 기소합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그 토지로부터 발생하는 과실은 을에게 기소하려면 대금을 무슨 납? 완납해야 됩니다. 자, 완납해야 되는데 완납하지 않았다. 을에게 기소한다. OXX입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완납한 경우는 매도인이 점유하고 있어도 누가 과실을 수취하느냐 하면은 매수인이 수취합니다. 자, 근데 완납하지 않았다. 매수인에게 기소한다. 자, 등기하고는 관계없다 했습니다. 과실하고. 지금 됐습니까? 예, 그래서 3번 털린 지문 되겠습니다. 자, 4번 갑니다. 인도 전이라도 완납했습니다. 자, 누가 수취합니까? 을이 수취합니다. 됐습니까? 을에게 기소한다. 4번 맞고. 자, 취소된 경우 이자 없다. 요렇게 꼭 기억합니다. 5번. 자, 그래서 1번에는 틀린 게 3번 되겠습니다. 자, 2번으로 갑니다. 갑은 을로부터 매수하였으나, 자, 갑이 샀습니다. 갑이 매수하였으나, 100평이 을 소유가 아니어서 그분이 이전받을 수 없게 됐다. 자, 일부 타인의 권리입니다. 무슨 타인의 권리? 일부 타인의 권리인데, 갑이 을에게 주장할 수 있는 기술에서 털린 걸 이렇게 했습니다. 갑이 선이라면, 자, 어쨌든, 돈은 다 줬는데 항상 여러분 담보 책임 나왔을 때 항상 돈다 줬다. 근데 어쨌든 100평 못 받았다. 뭐 선이든 악이든 100평 값 돌려받고 선이면은 매수인이 선이면은 100평과 함께 손해배상, 악이면은 100평만, 선이라면 감액 청구 해제 외에 손해배상이 있다. 자, 선이면은 무조건 손해배상이 있습니다. 자, 선이면은 을에 대한 담보 책임은 사실상 안 날로부터 1년 맞죠? 1번, 2번 맞습니다. 자, 2에서 1년은 제척 기간이다 하는 거죠. 담보 책임에서 기간은 제척 기간. 400평 토지만으로 갑이 매수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있고, 자, 400평만 가지고는 목적 달성 불가능하다. 갑은 선이라면 해제할 수 있고, 악이면 해제 안 되고 대금 감액만 됩니다. 악인 경우는 대금 감액 안 됩니다. 일부 타인의 권리. 자, 100평을 소유가 아니면 갑이 알고 있었을 때는 뭐 대금 감액만 있고, 손해배상 없다는 거. 어쨌든 그죠? 그러면 그 일부 타인의 권리는 선이든 악이든 다 된다는 거. 됐습니까? 그래서 전부 타인의 권리, 일부 타인의 권리, 부부. 자, 부부, 전부, 일부, 전부, 일부, 부부는
악일지라도 담보 책임 물을 수 있고 대신에 무슨 배상은 없다. 손해배상은 없다 하는 거 그렇게 정리를 해 주십니다. 자, 그 다음에 기출문제로 갑니다. 매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됐습니다. 1번. 자, 청량비용 등기금 담보금 말소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당사자 균분한다. 자, 여러분 계약비용은 그냥 났을 때는 계약비용 하면 균분입니다. 담보금 말소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됩니까? 매도인. 등기비용은 권리취득자. 되겠습니까? 야, 그래서 여러분 자, 등기비용 나오면 권리취득자 됐습니까? 등기비용은 권리취득자, 담보금 말소비용은 매도인 하는 거. 자, 당사가 균분하여 분담한다. 틀립니다. 그냥 계약비용 하면 균분.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 틀렸습니다. 자, 뭐 원래는 인도와 동시에 박치기 한 경우는 인도 장소에서 대금을 지급한다 하는 거. 그죠? 그 다음에 일반 예약은 당사 완결한 의사를 표시한 때 매매 효력이 의사 표시가 있으면 효력이 발생한다 하는 거. 계약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해약금으로 추정하고 계약금은 별도의 종된 계약이고 요물 계약이다 하는 거. 됐습니까? 요물 계약이다 하는 거. 자, 그 다음 2번으로 갑니다. 매매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자, 매매 목적이 된 권리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 매도인은 권리를 취득해서 매수인에게 이전해야 되고 비용은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균분하고 자, 담보 책임은 강행 규정이 아니라 임의 규정인데 면책 특약이 있는 경우 매도인이 알면서 알리지 하지 않고 면책 특약은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됐습니까? 매도인은 알면서 고지하지는 하자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매도인이 알고 있는 하자를 알리지 않고 면책 특약은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됐습니까? 그래서 자기는 알고 있으면서 그걸 책임질 목적으로 앞으로 하자가 발생하더라도 책임지지 않겠다 하는 면책 특약은 무효다. 그 책임을 면한다가 아니고 면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인도와 동시에 박치기 한 경우는 인도 장소. 그래서 원칙으로 특별한 말이 없으면 됐습니까? 박치기입니다. 재산권 이전과 대금 지급은 무슨 이행? 동시행. 그래서 물건 나중에 하면 돈도 나중에 하는 거. 그걸 일방의 의무 기한이 있으면 상대방도 동일한 기한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는 거. 추정 조심해야 되겠고. 그죠? 자, 3번으로 갑니다. 매매. 틀린 거 됐습니다. 자, 비용은 여러분 100% 임의 규정입니다. 원칙적으로 뭐 계약 비용은 균분이지만 매수인이 전부 부담한다는 약정 그대로 유효. 지상권도 매매 대상물이 될 수 있답니다. 자,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게 여러분 매매는 매도인은 여러분 뭐 물건 소유권 아닙니다. 매도인은 재산권 이전 약정하고 매수인은 됐습니까? 대금 지급 약정이잖아요. 그죠? 이게 매매 계약입니다. 여러분 요 재산권 꼭 조심해. 요 재산권은 소유권뿐만 아니라 무슨 건 지상권 뭐 전세권 뭐 이런 저당권 이런 거 다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뭐 지상권 이런 거죠.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재산권 무슨 건 재산권 소유권 아닙니다. 그래서 지상권도 매매 목적물이 될 수 있답니다. 그래서 털린 거죠. 2번 되겠습니다. 자, 동시에 박치기인 경우는 인도 장소. 자, 대금을 완제하지 않은 경우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은 됐습니까? 인도하지도 않고 완제하지 않았다. 그럼 점유하고 있는 누가? 매도인. 그럼 만약에 인도했다 매수인. 그죠? 인도되지도 않고 완제도 하지 않았다 매도인. 자, 당사자의 행사 기간을 정하지 않은 안은입니다. 매매 계약의 완결권은 자, 매매 예약 완결권은 형성권 제척 기간 몇 년? 10년 하는 거. 뭐 그런 것들 여러분 챙겨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으로 갑니다. 자, 매매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됐죠. 자, 매매는 낙승 계약입니다. 요물이 아니고 뭐다? 낙승이다 하는 거. 매매는 유상 상무, 담보 책임은 무과실, 타인의 권리도 매매 대상물이 될 수 있다 하는 거. 이행기까지 취득해서 이전해 주면 된다 하는 거. 비용은 계약비용입니다. 계약비용은 쌍방이 균분. 그죠? 쌍방입니다. 그죠? 쌍방이 균분하여 부담한다. 이렇게. 자, 그럼 5번, 1번 일반 예약 완결권 옳은 거 됐죠? 채권 계약이다. 예약은 무조건 채권 계약입니다.
일방 예약은 상대방 완결할 의사를 표시한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의사 표시만 있으면 효력이 발생한다. 어? 됐습니까? 그래서 맞는 것은 2번 되겠습니다. 3번. 요 예약 완결권은 형성권 제척 기간은 아까 이제 우리 그 앞 시간에도 했지만 제척 기간은 법원이 당사자 주장과 관계없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래서 법원이 이를 주장이 없다면 고려 없다가 아니고 고려 있답니다. 당사 주장과 관계없이 고려할 수 있는 것 제척 기간. 그럼 형성권 제척 기간 10년 이런 거. 근데 당사자 주장이 있어야만 고려되는 거. 아까 했죠. 유치권, 동시행 항변권, 소멸시효. 되겠습니까? 근데 요 제척 기간은 당사 주장과 관계없이 법원이 고려하는 거. 제척 기간. 요거하고 그다음에 취득시효 기산점. 가끔씩 시험 문제 나옵니다. 취득시효 기산점도 법원이 당사 주장과 없이 고려할 수 있답니다. 법원이 이를 고려할 수, 주장과 관계없이 고려할 수 있는 거 제척 기간 취득시효 기산점 하는 거고 꼭 기억해 놓으셔야 되겠고. 그래서 없다가 아니고 있다고. 그다음에 완결권 행사 전에 목적물 전부가 멸시해 이행불능이 된 경우는 이행불능이 됐으면 이제 완결권 행사에도 별 볼일이 있다 없다? 없답니다. 행사할 수 있다가 아니고 없다. 행사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 그 예약이 승립한 날로부터 몇 년? 아까 예약 완결권은 형성권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제척기간 몇 년? 10년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6번으로 갑니다. 6번으로 가는데 자, 14년 뭐 항상 여러분 연도 나오면 연도 기억할 필요 없고 5월 1일 그 건물을 을에게 매도하기로 하면서 5월 10일 계약금 2개월 후에 즉 7월 10일 중도금 잔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설명 중 틀린 거 됐습니다. 계약금은 요물 계약입니다. 다른 건 몰라도 딱 보니까 1번 계약금 계약은 요물 계약 알고 있으면 바로 1번 볼 거 없죠. 그죠? 확실하게 틀렸잖아요. 그죠? 요물 계약은 확실하게 요물 계약 계약금 현상 광고 그다음 대물 변제. 그럼 보증금도 원칙은 요물이지만 낙성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보증금을 가지고는 내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그래서 어쨌든 1번 맞다는 거죠. 계약금은 특별 다른 약정이 없으면 계약금으로 추정하고 계약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계약금은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갑은 계약금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다음 6월 10월 중도금을 지급한 경우 갑이 계약금 100을 중도금 이행 착수가 있으면 100을 상한으로 자유롭게 해제할 수 없다. 그럼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였으나 갑이 이전 등기해 주지 않으면 그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뭐 그죠? 그런 것들 여러분이 챙겨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7번 갑니다. 계약금. 그런 거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계약금. 맞죠? 예. 이행기 전에 중도금을 자, 이행기 전에 중도금도 그대로 유효.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금 100을 상환하고 해제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기억년 다 맞습니다. 자, 그래서 이유는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게 미리 이행 착수도 이행 착수다. 이행 착수가 있거나 하면은 자유롭게 계약금을 가지고 해제할 수는 없다 하는 거. 그다음에 매도인이 계약금 100을 상환하여 계약을 해제한 경우 됐습니까? 100을 상환하여 해제한 경우 이행 제공을 하면 족하고 매수인이 수령하지 않는다. 공탁할 필요는 없다. 1, 2, 3 기억 니은 디귿 다 맞습니다. 지문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8번으로 갑니다. 계약금 설명으로 틀린 거. 자, 1번 맞고 해약금으로 추정. 역시 유상은 계약금 규정 그대로 적용합니다. 해약금에 관한 민법 임대차 유상이니까 그대로 적용합니다. 그다음에 해약금에 관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해약금에 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아직까지 이 해약금은 이행 착수 전에 자유롭게 해제할 수 있기 때문에 해약금에 한 해제의 경우는 원상회복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무슨 착수 전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행 착수 전에. 자, 그럼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상태에서 허가를 받았다. 이제 그 오리지널 정상적인 상태로 갑니다. 허가 받았다. 다시 이행 착수 전까지 자유롭게 해제할 수 있답니다. 허가 받았다. 이제 보통으로 돌아왔습니다. 정상으로 돌아왔을 때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매도인은 중도금 지급 전까지 자유롭게 100 상환하고 해제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어쩌면 토지거래 허가지역에서 만약에 계약금을 지불한 경우는 자유롭게 해제할 수 있는 경우는 두 가지입니다. 허가 받기 전에도 100 상환하고 자유롭게 해제할 수 있고 허가 받아도 다시 중도금 지급 전까지
계획 상환하고 자유롭게 해제할 수 있다. 두 번의 기회가 있을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없다가 아니고 있다. 그래서 4번 틀리고 5번 계약금을 수령한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계약금 이행을 체고하고 계약의 이행을 체고 잔금을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 자 체고하고 다른 약정이한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됐습니까? 자 계약금을 수령한 매도인이 자 일단은 매수인은 매도인의 이행의 착수가 있기 전까지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근데 계약금을 수리한 매도인이 체고하고 소송 제기했다. 자, 체고하고 소송 제기한 것도 이행 착수가 아닙니다. 매도인의 이행 착수는 등기 서류 제공. 됐습니까? 뭐 등기 서류 제공, 등기소에 가자, 등기 서류 제공이 이행 착수지. 요거 잘 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체고하고 그다음에 소송 제기한 거는 매도인의 이행 착수가 아니다. 그래서 매수인은 포기하고 해제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5번도 맞습니다. 되겠습니까? 예. 5번 맞다. 꼭 기억하고. 그래서 4번이 틀렸다 하는 거. 틀린 거. 4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9번으로 갑니다. 자, 갑은 자신의 X 부동산에 가여 매매 대금 3억 원, 계약금 3천만 원이라는 계약을과 계약을 체결하고 설명 중 틀린 거 되겠습니다. 자, 을이 계약금 전부를 지불하지 않으면 계약금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이 말은 맞습니다. 계약금 계약은 요물 계약이기 때문에 계약금을 전부 지불해야 계약금 계약이 성립합니다. 자, 전부를 지불하지 않으면 계약금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1번 맞고, 을이 계약금을 지급했다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잔금을 지체하면 갑은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갑과 을 사이에 매매 계약이 무효 취소가 되면은 자, 여러분, 계약은 두 가지입니다. 계약금과 매매 두 가지나 있죠. 그러면 계약금은 종된 계약인데 주된 계약이 무효 취소되면 계약금 계약도 뭐 무효가 되어서 효력 어떻게 한다? 소멸한다. 그래서 틀린 거 3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4번, 을이 갑에게 지급한 계약금 3천만 원을 정약금으로 성질을 가지고 뭐 계약금 지불했다 무조건 정약금의 성질은 100% 가집니다. 그 다음에 5번, 을이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불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금, 자, 중도금을 지불하면 자유롭게 해제할 수는 없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10번. 갑이 그 X토지를 을에게 1억 원에 매도하면서 계약 체결일에 계약금 1천만 원을 받고 잔금 9천만 원은 1개월 후에 지급하기로 했다. 그럼 중도금 없이 잔금이죠. 그죠? 근데 갑의 귀책 사유로 이 매매 계약이 해제되면 갑은 을에게 1천만 원 위약금을 지급한다는 약정. 자, 매도인에 대한 위약금 약정이 있고 매수인에 대한 위약금 약정이 없는 경우는 매도인은 받은 금액에서 100을 주면 되지만 받은 금액만큼 주면 되지만 매수인이 위반하면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입증해서 그죠? 자, 그래서 저 틀린 것인데 1번 1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갑과 을의 약정은 종된 요물 계약이다. 맞죠? 그죠? 자, 그럼 2번 갑과 을이 이행 행위 착수하기 전에 을이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제할 수 있다. 맞죠? 예. 자, 3번 갑니다. 을이 잔금을 주며 등기 절차 밟기 위해서 등기소에 동의할 걸 촉구한 것만 자. 여러분,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체고하거나 소송 제기한 건 뭐 매도인의 이행 착수가 아니다. 됐습니까? 매도인이 등기 서류를 준비해서 등기소에 같이 가자라고 했을 때 그때부터는 무슨 착수로 본다? 이행 착수로 본다. 그래서 3번은 판례입니다. 잔금을 준비하여 등기 절차를 밟기 위해서 갑에게 매수인이 잔금을 준비해서 등기 절차를 밟기 위해서 등기소에 갈 것을 촉구하는 것만으로는 이행 착수로 볼 수 없다가 아니고 뭐 있답니다. 됐습니까? 자, 매도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등기 서류 준비해서 등기소에 같이 가자. 그것도 이행 착수고 매수인도 이 중도금이 없는 경우는 매수인이 잔금을 준비해서 등기소에 갈 걸 촉구한 것도 이행 착수로 볼 수 없다가 아니고 뭐다 있다 하는 거 3번 꼭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틀린 거 3번 되겠고 4번 이행 착수 전에 을이 해약금을 해제한 경우 자 매수인이 그러면 포기하고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을은 해제했다는 손해배상이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 5번 을의 귀책 사유로 매매 계약이 해제되더라도 자, 을의 귀책 사유로 매매 계약이 해제되더라도 을의 위약금 지급 의무는 인정되지 않는다. 자, 근데 아까 있죠. 매도인이 위반하면은 아까 계약금만큼 위약금을 준다고 했지만 매수인이 위반했을 때는
위약금 약정이 없죠. 그럼 매수인이 위반해서 해제가 되었을 때는 갑은 을에게 별도로 입증해서 청구할 수 있고 위약금 지급 의무는 인정되지 않고 그럼 갑은 을에게 별도로 손해를 입증해서 손해배상 청구해야 됩니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10번은 결국 한쪽은 위약금의 약정만 있고 매수인의 위약금 약정이 없는 경우는 매수인이 위반했다 하더라도 해제하면서 그 1000만 원이 손해배상금이 되는 게 아니라 별도로 매도인이 입증해서 청구할 수 있다 하는 것, 그런 것들 여러분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1번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갑은 자신의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면서 계약금을 수령한 후, 자, 갑은 자신의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면서 계약금을 수령한 후 중도금과 잔금은 1개월 후에 지급하기로 약정했다. 계속 그럼 10번, 11번 내용은 거의 같은 내용이죠. 그죠? 같은 내용인데 설명 중 틀린 건,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는 특약도 할 수 있고 계약금은 종된 계약이고 그 다음에 중도금을 지불한 후에는 특약이 없는 한 자유롭게 해제할 수 없고 해약금에 한 해제권 행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 대해서는 갑은 을에게 을의 해약금에 한 해제권 행사, 해약금의 해제, 해약금은 자유롭게 해제하는 겁니다. 해약금에 한 자유롭게 해제하는 경우는 무슨 배상 없다? 손해배상 없다 하는 거죠. 되겠습니까? 예, 그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해약금에 한 해제의 특징, 1. 최고 없이 2. 최고 없이 그 다음 무슨 회복 없이 원상회복 없다. 세 번째 무슨 배상 없다. 손배 없다. 네 번째 해약금에 한 해약금에 한 해제 배제 특약 가능하다. 되겠습니까? 예. 다섯 번째 계약금을 수령한 매도인이 해제 시 실제로 배액을 제공하면서 해제 의사 표시 해야 되고, 근데 상대방이 수령하지 않을 경우 공탁할 필요 없다. 뭐 이런 거, 그죠? 뭐 여러분 꼭 기억하면 가끔씩 잘 출제하죠. 그래서 이런 해약금 해제로 인한 그런 손해배상 발생한다 안 한다 하는 거. 그 다음 배제하기로 하는 약정 하면 자유롭게 해제 못한다 하는 거. 되겠습니까? 예, 그런 거 여러분이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렇게 마치고 다음 주에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